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대응표본티검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. 지난 시간에 다뤘던 독립표본티검정의 경우는 어떤 남성, 여성 이런 어떤 명확히 좀 분리되는 어떤 그런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그 반면에 대응표본이라는 것은 뭐 사전, 사후 뭐 이런 어떠한 뭐 페어드라 그래서 약간 좀 뭐 짝을 지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변수끼리 평균 차이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? 연속형 변수를 이제 두 개를 이제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뭐 프로시저는 이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오고요. 저는 연속형 변수를 두 개를 바탕으로 한번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서 평균 차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결과를 한번 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 값을 거쳐서 이제 t테스트 프로시저가 나왔죠.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연속형 두 연속형 변수 간의 평균 차이가 있는가? 뭐 n수는 이제 빈도, 평균, 표준 편차, 표준 오차, 뭐 최소값, 최대값. 뭐 이제 95% 뭐 신뢰 구간 같은 것도 나와 있죠.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자유도, t밸류, t검정 통계량이 나왔죠. 뭐 30.76.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무과설은 어쨌든 매우 이제 유의미하게 매우 나왔죠. 그렇다 보니까 뭐 두 어떤 연속형 변수 간 대응표본 간의 어떠한 그 평균 차이가 유의하다고 말 할 수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. 이제 정규분포표 뭐 이런 것들 되게 의외로 세스는 참 이렇게 시각화가 잘 나오고 있어요. 뭐 이런 건 여기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뭐 정규분포에 가깝다. 뭐 이런 것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